안녕하세요. 골수FM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에도 뉴욕 증시는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이벤트였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내용의 연설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왔던 테이퍼링은 올해 안으로 시행될 것이지만 금리 인상은 다른 문제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안도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환율도 5원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 양지수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코스피 지수는 계속되는 외국인의 매도에 밀려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0.16% 오른 3,138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선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000억 원 넘게 매물이 나오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함께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이 이틀째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까지 6거래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0.6%가량 오르면서 오늘 장중에 1030선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21선 위로 올라온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건설 그리고 그 아랫단 인테리어나 시멘트 같은 관련 수혜주들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체 기대감 그리고 건설업종이 호황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철강과 전력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강했던 수소 섹터도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게임주 내에서의 급등락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위메이드와 펄어비스가 상승 탄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도 3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월 막바지 월요일 장입니다. 오늘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장인데요. 자,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어떨지, 매수가는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하는데 외국인이 현선물 계속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금요일날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네. 뭐 잭슨홀 미팅과 관련돼서는 시장도 일단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단 이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뭐 시장 자체가 지금 되게 좋지만 외국인들이 반도체에서 아직은 좀 매도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는 이 잭슨홀 미팅 때문에 좋아지고 있지만은 그나마는 오늘 좀 부진하게 좀 수급이 안 좋은 이 외국인 수급 반도체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주로 해드릴 거고요. 일단 잭슨홀 미팅 때 뭐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은 뭐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퍼링 한다라고 하면은 뭐 앞으로 뭐 유동성이 확 줄어든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것들이 뭐 시장이든 아니면 우리든 지금 TV를 보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아 유동성이 줄어들면 안 좋은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일단 테이퍼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금리 인상이 아니다라고 이번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시장을 좋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테이퍼링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는 뭐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뭐 지금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요. 시장에 풀려서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 남은 돈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속도를 조금 더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서 테이퍼링을 지금 당장 실시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유동성을 느낄 때 크게 뭐 줄어드는 걸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지난주에 반등 원인이었고 이제 금요일까지 해서 오늘까지도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이제 금리 인상을 했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는 좀 우리나라는 좀 다른 정책 노선을 좀 밝혀주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좀 높고 미국은 조금 낮은 상태로 유지가 좀 3, 4개월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도 뭔가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은 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것도 일단 우리 시장에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파월이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테이퍼링을 하기 전에 시장과 충분히 공감을 나누고 나서 진행을 하겠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작업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고요. 일단 뭐 9월 중하순에 있을 뭐 이제 FOMC까지는 일단 뭐 크게 변화가 없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 또 고용지표가 있잖아요. 잭슨홀 미팅에서 또 고용지표 또 중요하게 본다라는 또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올 또 고용지표까지도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 초반에는 좀 반등 나오다가 주 후반에는 조금 반등이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반도체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반도체가 지금 안 좋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안 좋은데. 네. 왜 안 좋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도체 공장을 막 돌리고 싶은데 못 돌리는 게 우리나라 내에서 뭔가 지금 수급이 꼬여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뭐 다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해외에 파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역의 중개를 좀 하는 나라라고 이제 많이 배우셨을 텐데 그 앞에 단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가공할 물건이 없고 가공할 물건이 없으니까 수출이 약해지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안 좋아진다. 반도체랑 자동차가 지금 그 이슈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럼 그 앞에가 어디가 지금 문제길래 물건이 안 들어오냐라고 보면은 동남아예요. 동남아에서 지금 물건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을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럼 동남아는 왜 물건을 못 주고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인도,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제 태국 이런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많고 지금 사태가 심각해서 거의 뭐 통행 금지 수준으로 지금 방역 정책이 강하고 네. 공장 자체를 못 돌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건이 못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급이 다 풀리려면은 동남아 쪽에서 뭔가 좀 풀리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안 좋은 거고 그러면 사실상 지금 나오는 게 뭐 내년 2분기는 돼야 좋아진다 뭐 1분기는 돼야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그때까지 주가가 못 오르진 않을 것 같고요. 주가는 항상 최악에서 조금 반등 나올 때 주가 반등이 가장 세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슈를 봤을 때는 뭐 인도나 뭐 동남아시아에서 백신을 좀 많이 맞기 시작했다. 뭐 2차 접종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 공장이 다시 재개된다라는 뉴스만 나와도 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일단 반도체는 동남아에서 백신 관련된 뭐 코로나 관련 좀 나아지는 분위기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안도 랠리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반도체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 긴축 정책의 두 가지 조건, 이 물가와 고용, 이 두 가지 중에서는 고용이 조금 더 불안스러운 측면이 많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지난달 고용 지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 잘 확인해 보시고 주 후반 들어서는 반등폭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는 부분 전망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도체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동남아의 상황이 호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분석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동남아의 코로나 확진이나 생산 관련 흐름들 주의깊게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전망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이 이제 몇 달간 굉장히 또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리온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도 좀 AS의 성격으로 좀 볼 건데요. 네. 지난주에 AS니까 일진오디스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준비를 좀 해봤고. 네. 일단 오리온에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가 이미 좀 있었던 박스권 11만 5천 원에서 12만 2천 원 정도 있었던 그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12만 5천 원 내외에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5일선과 또는 이제 10일선과도 이격선이 이격도가 좀 줄어들고 있고 뭐 이동평균선 자체도 지금 뭐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좋다라는 것들은 뭐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골든크로스가 지금 겹쳐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뭐 혹시 지난주에 뭐 못 보셨거나 아니면 놓치셨던 분들 그때 현금이어서 놓치셨던 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뭐 오리온이나 종목이 움직여봐야 얼마나 크게 움직이겠냐라고 생각할 네. 수도 있는데 네. 지난주에 일진홀딩스도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일진홀딩스도 그랬는데 일단 큰 박스권 돌파하고 장기 이평선도 넘고 단기적으로 골든크로스 나오는 부분이니까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많이 퀴즈 참여해 주셔가지고 종목들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리온 이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인데 지금에서도 좀 줄기게 봐도 괜찮다라는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스픽 점검까지 제시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시황 뉴스들, 투자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의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 날짜 골수의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8월 30일자 골수의픽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6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번 종목입니다. 코로 시작하는 코 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자 힌트를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요 쉽습니다. 쉽고 이제 화장품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먼저 좀 시작을 좀 하고요. 네. 가격대는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10만 원대. 오늘은 한 0.75% 정도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10만 원 초중반대에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시세적으로 큰 특징은 없습니다만은 최근으로 거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특징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화장품 연구 개발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생각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으실 거예요. 네. 그중에 또 코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쉽게 오늘 좀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만큼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국을 대표하는 뭐 화장품 ODM 회사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고 네. 왜 그렇게 적혀 있나 봤더니 전 세계에서 관련돼서 매출은 1등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전 세계 매출 기준 1등인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 대표 화장 저도 왜 한국 대표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붙을 만하긴 하더라고요. 매출이 좋다라고 한 가지 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은 코로나 이후에 사실 좀 잘 눈여겨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정부에서 노마스크 정책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색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좀 움직이기도 했었지만은 뭐 ODM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않았거든요. 이번에 ODM이 좀 올라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사실 뭐 위드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죠. 뭐 면세점이나 뭐 백화점의 매출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이미 중국에서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이미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니 주가가 뭐 그때보다 낮진 않습니다. 이미 그때보다 높아져 있지만은 네. 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증시 자체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만큼 감안을 하면은 아직은 화장품 업종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전이니까 오늘 뭐 코로 시작하고 좀 우리가 화장품 하면은 쉽게 생각나는 종목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화장품주라는 설명을 들어봤는데 사실 코로 시작하는 화장품주가 두 개가 있네요. 이제 그중에서 ODM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화장품 이렇게 보면은 이 제작 거기에 네. 다 이 회사 적혀있는 화장품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되게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런 종목은 좀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그쪽 회사들 같은 경우들은요.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들은 그 중소형이랑 대형이 나눠져 있을 때 조금 네. 더 많이 대형 좀 뭐라 해야 돼 고가 브랜드 고가 그쵸, 브랜드들이 많고 중저가 브랜드는 아무래도 G 쪽에 있잖아요. 좀 나뉘어져서 있고 대표적으로 좀 판매를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판매보다는 찍어내는 일만 좀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네. 매출 관련돼서는 선행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코로 시작하는 총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이제 생산 위주로 해서 굉장히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이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차이트 때 또 이름 위주의 사진 힌트를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문자는 27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상하프론테크 매수가 52,000원에 비중 10%입니다. 더 보유해도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71,0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주가 흐름 좋았고 수소 관련주로서 좀 탄력을 많이 보였었는데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저는 수소 관련주들은요, 네. 보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수소는, 일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드리면은,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았던 그 부양책들 있잖아요. 인프라 부양책에 수소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 부양책에 수소와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고, 이 전체적인 골자를 보면은, 지금 이 전기차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 세계 차를 수소차로 사실 좀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게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도 수소가 더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3분기나 4분기쯤에 수소비전 2.0이다라고 아마 좀 준비가 좀 되어 있을 겁니다. 수소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고 그다음에 사실 뭐 수소차가 사람들의 인식에 좀 위험한 거 아니냐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수소차가 너무 비싸가지고 상용화를 못했던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더 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죠. 수소 단가를 내리는 게 필요한데 그 수소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나온 그 정책들이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았던 인프라 부양책이나 이번에 수소비전 2.0이나라는 정책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앞으로 모멘텀은 조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은 저는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이 종목 이제 상하프론테크를 개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신고가를 좀 뚫어놓은 상황입니다. 신고가를 좀 뚫어놓은 상황이고 사실 뭐 다른 장세 같았으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서 5일선이나 11선 이탈시에서 좀 정리를 하자 이런 마인드로 이런 관점으로 좀 보여드렸을 텐데 요즘에는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추세입니다. 네. 안 가는 종목들은 아직은 바닥을 다지고 있고 지금은 가는 종목들이 더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 버튼을 섣부르게 누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면서요. 대신에 이제 이럴 경우에는 목표가 찾기가 힘들어요. 목표가는 사실 어느 정도 고점을 딱 찍고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이럴 때는 뭐 지난번에 상승이 나왔었던 한 67,500원 정도 여기는 좀 지켜줘야지 상승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혹시 못 지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너그럽게 봐서 한 66,000원 정도까지는 못 지킨다라고 하면은 그때 비중 좀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좀 올라왔을 때 뭐 79,000원이나 뭐 89,000원 이렇게 좀 9,000원 단위에서는 좀 매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부분 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수 관련주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충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익절가로 66,000원 제시해 드렸고 이제 목표가로는 80,000원 좀 하단 79,000원 정도로 잡아보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4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은행 매수가 7,400원에 비중 30%입니다. 고점에 들어간 것 같아요.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리 인상 때 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7,5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이제 오늘과 전거래일에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금리 인상하면은 일단 은행들은 좋아요. 은행들도 좋고 그다음에 은행 내에서도 이제 이 예대 마진이죠. 예대 마진에 대한 그 수익 그 비중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일수록 주가가 반응이 더 빠를 수가 있는데 제주은행은 그 예대 마진에 대한 그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주가가 반응을 했던 종목이고요. 근데 이제 금요일과 오늘 장의 이제 분위기를 보면요. 시장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수혜받고 올라온 종목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당장 뭐 주가가 이제는 뭐 거품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이 앞으로 좋아지려면은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만큼 채권금리가 조금 더 상승세를 좀 튀어줘야지만 이 종목의 주가도 같이 가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기준금리 인상하고 나서 오히려 장기금리든 단기금리든 내려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주가에 분명히 안 좋은 이슈가 될 텐데 일단 비싸게 사신 만큼 너무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요. 혹시나 기회 오면 매도를 좀 하시고 기회가 안 온 상태로 만약에 10월, 11월쯤 온다. 지금 전망으로는 한국은행이 11월쯤에 기준금리를 또 올릴 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국고채 10년 금리가 뭐 2.1%나 2.2% 이상 막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안 나타나면은 손절이어도 좀 매도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채권 금리가 상승을 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말은 우리 경제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당장 올라오기 힘드니까 가급적이면 매수가 오면은 좀 정리를 좀 하시고요. 매수가 안 온다 싶어도 10월, 11월 상황 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11월에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그때 가서 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49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전산업 매수가 11,500원에 비중 15%입니다. 흐름이 지지부진해서 답답하네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난 6, 7월 달에 원전 관련주로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이후에는 조정 나오고 나서 8월 달에는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1,75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이분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은 좀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버티셔야 될 구간으로 보이고요.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기간들 6월, 7월, 8월, 6월, 7월 달에는 되게 거래도 많이 됐습니다. 거래도 되게 많이 됐고 급등도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하락했을 때를 보면요. 이제 거래도 별로 안 나옵니다. 지난번 17,000원에서부터 지금 뭐 11,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거래가 거의 없어요.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반등 나올 수도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이고요. 혹시나 여기서 반등이 안 나와도 한 만 원대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반등폭이 이제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전략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한 15,000원 정도까지도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11,000원을 깨고 10,000원까지 내려갔을 경우에는 반등이 나와도 한 12,000-13,000원 정도밖에 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1,500원에서 비중 15%가 많진 않지만은 적진 않지만은 지금 여기서 뭐 더 추가한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만 좀 가져가셨다가 반등 나왔을 때
13,000원에 일부, 15,000원에 일부 좀 정리 가능하고요. 혹시나 11,000원이 한번 깨지고 10,000원대에서 반년 나온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를 그거보다 조금 더 낮추시고, 일단 뭐 원전 관련주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 차기 대권 주자분들의 공약에서 조금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공약이 나오면은 정치 테마 성격으로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횡보를 한 다음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3,000원과 15,0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 주셨는데, 11,000원이 이탈되면은 조금 더 목표가를 낮춰야 하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 드렸고요. 정책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2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미셀 매수가 18,776원에 비중 20%입니다. 물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파미셀 오늘 16,400원 정도 현재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은 조정이 나왔던 모습이고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물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네. 제가 주가를 올려드릴 수는 없고 네.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급적 이번에 매도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비중 20%를 여기 지금 잡고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또 8월 23일 날에 급락이 나올 때 거래가 이렇게 적지도 않았고 음봉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나와도 한 17,000원 정도면은 좀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전량 정리는 아니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좀 정리해가면서 다른 종목들 매수해가지고 빠르게 좀 손실을 매수할 수 있게 복구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내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물렸으면은 여기서부터 탈출 전략을 찾아야 되지 탈출 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누가 뭐 구조대 보내가지고 이제 SOS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탈출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여기서 얼미어 계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식이 지지난주 특히 많이 내렸을 때 이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좀 했을 거예요.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뭔가 이 종목이 물렸거나 뭐 잘 안 된다, 흐름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또 그 종목이 또 너무 얼미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 또 얼미면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더 사시거든요. 더 사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되게 잘 가는 거 찾으려고 또 급등한 거 쫓아가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잘 되는 게 있으면은 일단 잘 되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잘 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이거 매도하면서 다른 것까지 매도를 하면은 내가 지금 수익도 손실도 없지만은 두 종목이라 현금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나중에 또 두 종목까지 또 집중해서 잘하고 그럼 나중에 세 개, 네 개 또 현금화 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좀 풀어 나가야지만 지지난주에 있었던 하락장을 좀 헤쳐나갈 수 있지, 한 종목이 물린 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솔직히 못 튀어나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다른 종목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시고요.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17,000원, 18,000원 두 번에 나눠서 부분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17,000원과 18,000원 가격대 제시해 드렸으니까 매매하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답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화장품 주도 중에 두 개 중에서 한 개 그 한국이 들어가는 그 오답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겠고, 그럼 오늘 이름 힌트 집중적으로 준비한 사진 힌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또 선선해졌더라고요. 나올 줄 알았죠? 안 했으면 제가 얘기하려 했습니다. 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 특집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을의 상징, 이 꽃이죠, 예쁜 꽃. 꽃 네.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세 번째 글자가 다르잖아요. 네. 그거는 이 뒤에 두 글자는 또 맥주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맥주가 아마 하이트진로의 맥주인 것 같은데 이 맥주의 브랜드를 뒤에 넣어서 주시면 오늘 정답이 완성이 된다는 점, 오늘 좀 차분하게, 간단하게 힌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저 맥주를 정동건님이 광고를 찍으셨었나 아마 그러셨을 그랬나요? 거예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나왔을 때. 광고는 이형 전문가님 전문가라서.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저 인기 많았던 맥주인데 요즘은 조금 시들어들었지만 다들 아실 앞에 꽃 이름 때문에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에 힌트만 드려도 다 드리는 힌트인데 그거 하나만 드리기엔 너무 소리가 없어 보여서 뒤에 좀 맥주를 추가해보고 맥주의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께서는 코다리찜을 써주셨는데
아, 이용 전문가님이 없어서 이거를 맛있게 읽어줄 사람이 없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좀 식욕이 없는 타입이라서. 제가 사실 코다리 좀 최근에 먹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아, 최근에 그나마 먹은 음식이 나서 어, 그러나 뭐 어쨌든 최근에 먹었던 게 나오네. 네. 하고 있었고 오늘 또 코로 시작하니까 대부분 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얘기에 좀 오답이 많이 그러네요.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빨리 그게 헤쳐나가야 이 종목도 좋은, 네. 좋은 주가 보일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네, 자, 오늘 2차 힌트 이렇게 또 간단하게 저희도 간단한 맛으로 가는 월요일이니까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코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 화장품 중인데 두 가지 종목 중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꽃 이름과 함께 이제 가을 특집으로 사진 힌트를 드려봤으니까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 오답이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연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으니까요.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77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흥국 FMB 매수가 4,915원에 비중 10%인데요. 손실이 27%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흥국 FMB 이번에 시장 밀릴 때 좀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3,6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추매는 아닙니다. 추매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그러면은 이분이 왜 비싸게 산 가격까지 갔을까? 이제 그걸 봐야 되거든요. 이 종목이 원래 그렇게 비쌌던 종목이 아니에요. 비싼 종목이 아니고 원래 2,000원, 2,500원, 3,000원 이런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3, 4, 5, 6,000원까지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쿠팡과 마켓컬리 이슈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일단 쿠팡 관련주들은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쿠팡은 또 상장까지 했고, 그럼 이제 쿠팡 관련된 이슈는 이제 사실 뭐 나올 게 딱히 이제 그때만 강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마켓컬리?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마켓컬리가 이제 일단 국내 상장한다라고는 하죠. 왜냐면 지난번에 차등 의결권이 뭐 이 국회에서 이제 회의가 좀 될 거라고 하니까 기대감에 또 마켓컬리 관련주들 조금씩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는 원래 나스닥에 상장하니 많이 했던 기대감이 있던 게 마켓컬리였는데 코스피로 오면서 사실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대감이 좀 낮아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나스닥으로 간 데다가 한국으로 온다고 하니까 아니면은 상장이 일단 뭐 하긴 하는구나 하면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3,500원 이 가격이면요 지난번에 테마성 타고 급등 나오기 전 수준 가격까지 회복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좀 기다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지금 이 기대감을 어떻게 해석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엔 조금 어렵고요. 그냥 이 종목은 좀 가지고 있는 것만 있다가 반등 나오면은 손실만 좀 줄여서 매도한다는 관점을 보셔야 되지 이 종목에서 뭐 수익권을 전환한다 이렇게까지 보진 마시고요. 반등 나오면은 4,200원대부터 매도 구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켓컬리 상장 이슈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보유하시되 좀 손실을 최소화해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4,200원부터 분할 매도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78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OCI 매수가 12만 5천 원의 비중 15%입니다. 계속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수한 지는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지난주에 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 OCI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쪽으로도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도 더해지면서 오늘도 좀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수익권이 되셨네요. 이분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은 좋을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주로 이제 태양광 패널과 관련돼서 좀 좋은 이슈가 나와야 이제 이 종목이 좀 움직이거든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정부 하에서는 이 관련된 그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언제든지 좀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아, 근데 뭐 오히려 다른 뭐 원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테마는 조금 약해질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실적을 위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12만 5천 원이면 지금 매수가 부근인데요. 오히려 지금 이분은 12만 5천 원이 매수가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 종목이 앞으로 상승이 안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요. 지난주부터 쉬지 않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조정 구간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안 나오고 좀 올라가서 나온다고 해도 한 13만 원 초반대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125,000원 여태까지 손실권에 있다가 이제 막 회복한 구간인데 다시 이게 또 손실권으로 간다 그러면은 또 이 종목에 또 다시 돈이 묶여버려서 다른 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OCI가 매수가가 좀 높은 구간에 있기, 낮지 않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매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좀 눌렸을 때 12만원 밑에 쪽에서 다시 매수할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다시 보시고요. 일단 전체적인 추세상 아직까지는 위쪽에 살아있으나 지난번처럼 힘이 강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요. 너무 목표가를 크게 잡지 마, 다른 분들도 목표가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이분은 가급적이면 매도 의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OCI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회복이 됐을 때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0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방테크 매수가 3만 원에 비중 15%입니다. 저 너무 고점에 들어간 건가요? 걱정이 큽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최근 들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던 종목인데 일단 뭐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급등을 한 이후에는 또 오늘 10%가량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좀 큰 종목일 것 같아요.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이제 지지난주 하락 이후에 복구하려고 했을 때 네. 내가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종목을 집중하거나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급등하는 걸로 쫓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에요. 이분도 매수가 3만 원이면은 일단 무중되고 상한가 갔으니까 그 다음날 시가에 따라잡았다가 뭐 수익권을 줬는데 못 파셨는지 아니면 빠지는 중에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난번에 처음에 클린룸 관련돼서 이슈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음압병실 관련된 테마도 나온 다음에 무증까지 겹치면서 급등이 나온 구간이거든요. 무증도 이제 권리가 끝났고요. 지금 3만 원 매수가 상황이면은 무증 권리도 없는 구간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무증 권리를 가지신 분들이 이 무증 물량을 받게 되면은 언제든지 매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득실득실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요새 해야 될 것들은 저분들의 희생양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강제여도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 나중에 강제로라도 매도를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손절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5일선 위에 있지만은 5일선 정도가 내 손절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일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캔들에 올려두면 친히 5일선 가격이 25,759원이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오늘은 25,800원 깨지면은 좀 손절한다는 마인드로 보시고요. 일단은 걱정이 크실 만도 합니다. 근데 이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다른 분들 무중 나와서 매도하기 시작하면 걱정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손절을 좀 최대한 빠르게 잡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방테크 손절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5일선 25,800원 정도 가격대 제시해 드렸으니까 흐름 잘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6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래프톤 공모 받았습니다. 매수가가 49만 8천 원에 비중 30%입니다. 예상외로 많이 공모를 받아서 걱정이 큽니다. 지금이 공모가 부근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만 원 될 때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비중 좀 크게 공모를 받으셔서 좀 상장 직후에는 좀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공모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55만 원까지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MSCI 이슈 때문에 뭐 반등은 성공을 했습니다. 반등도 성공을 했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후반이죠. 이번 주 후반쯤 되면은 이제 그 관련된 매물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좀 될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요 가급적이면 이번 주 안에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매수가 이상 좀 잘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좋게 보거든요. 어떤 종목이든 빠졌다가 공모가 회복을 하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좀 예외인 게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이란 말이죠. 시총 상위 종목은 꼭 테마주여도 그렇게 많이 좀 영향을 받기는 어렵고 왜냐면은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절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비중부터 조금 줄여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뭐 게임 셧다운제 폐지 관련돼서 좀 좋은 뉴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게임주들이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3일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고 반대로 뭐 다른 종목들 뭐 카카오 게임즈나 아니면 펄어비스나 위메이드나 이런 것들도 좋은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고 크래프톤은 그 중에서 좀 좋게 반등이 나온 흐름 케이스인데 일단 공모가가 하나의 또 저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9월 뭐 한 1, 2, 3일 정도 가면은 또 펀드 매물 자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수가 이상해서 비중 축소만 좀 해보시고 다음 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모가 회복한 다음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긴 하겠지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회복이 됐을 때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주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4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M 매수가 3,200원에 비중 15%입니다. 재무가 좋아서 모아보자 해서 모아왔는데 갑자기 적자 소식이 들리네요. 진단과 전망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하락 추세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3% 넘게 하락하면서 2,335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가 좋아서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재무 보고 투자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런 말 많이 하고 온라인 강의에서 저도 그거를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근데 사실 진짜 제일 어려운 게 재무 보는 거예요. 그 재무제표를 보는 거 사실 그거 하나만 배우려고 대학교 4년 이상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건 눈에 보기 쉽게 표시해 주는 것들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만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앞으로는 재무는 내가 어떤 좋은 회사를 찾았고 뭔가 테마를 탈 만한 걸 찾았고 앞으로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종목이 만약에 3개, 4개, 5개가 있어요. 아, 그중에서는 그럼 재무 제일 좋은 걸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재무를 좀 보시고요. 재무를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좀 일단은 초보자 입장에서 어려울 수가 있겠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당장 적자 이슈가 나왔고 종목 자체가 거래가 막 엄청 많이 되거나 뭐 테마를 타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드시 매도 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테마 특성상 앞에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는 빠지고 난 뒤에 이 정도 한 2,300원, 400원, 500원 지금 가격대잖아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한 120일선이나 아니면 전 매물대인 3,200원 정도까지는 아직 받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3,200원까지 다 기다리지 마시고 한 2,800원쯤 되면은 그때부터 뭐 분할 매수 하셨던 것처럼 분할 매도를 조금씩 시작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3,200원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 나왔을 때부터 한 2,900원부터 분할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코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정답은 코스맥스입니다. 네. 코스맥스이고 일단은 주가가 절대 뭐 지금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뭐 많이 깔려 있어서 뭐 바닥권에 매수할 종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위쪽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힌트 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들어서 거래가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도 뭐 종목 상담 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또 다른 종목들도 잘 가기도 해요. 아주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올라왔다가 눌린 측면 지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매수가는 현재 가격대 13만 뭐 6천 오늘 시가 13만 6천 원 이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지난번에 한번 매물대가 2017년, 18년, 19년 박스권 상단이 15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5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고 손절가는 지금 120일선 정도 있는 120일선 조금 밑에 있는 12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코스맥스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오답도 많긴 했지만 정답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사진 힌트를 좀 오늘 좀 대충 준비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문자를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코스맥스, 가을 코스모스 꽃 계절이 오네요. 그리고 바로 밑에 2503번님도 가을에 피는 꽃, 코스모스 꽃이 생각나서 정답 또 보이네요. 그리고 또 코스모스 너무 예쁘다 이런 문자도 많이 왔는데 아무래도 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드시다 보니까 좀 힐링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꽃 좋아하시나요? 제가 감정이 별로 없는 걸 아시잖아요. 네, 알죠. 가끔 보면은 네. 꽃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걸 안 좋아지세요? 보고, 저걸 보고도 기분이 좋아질 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꽃집에서 일도 했었는데 그냥 진짜 안 어울린다, 무감각하게 네. 무감각하게 일을 사실
그것도 네. 하나의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부러운 행동 중에 하나예요. 좋죠. 네, 네, 가을에 이제 사람 없는 쪽 가서 이제 꽃 구경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63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나, 아 오답을 보내주셨네요. 코리아나, 난 다른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마스크 벗고 이쁘게 화장해봐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화장품주의 좀 반등을 기대하고 계신 것 같네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근데 솔직히 여성분들이 저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좀 편하긴 하거든요. 네, 좀 편하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마스크 쓰는 게 오히려 화장도 기초만 해도 되고 그쵸. 훨씬 더 편하다고 해서 네. 일단은 풀려야지 빨리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종목은 네. 많이 찍어내기만 해도 되기 때문에 뭐 그쵸. 일단은 위드 코로나만 바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슈도 생각해 보시고요.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오늘 월요일 기대했지만 내 종목은 여전히 제자리. 찌푸러진 날씨와 똑같습니다. 좀 우울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또 요즘 날씨가 계속 흐린 것 처럼 이분 종목도 좀 잘 안 가시나 보네요.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찌푸러진 날씨. 네. 저 단어 제일 인상적이고. 네, 네. 일단은 좀 상황 좀 나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 방송과 함께 또 재밌게 또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문자 많이 보내주신 애청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실시간 시황 뉴스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그동안 불확실했던 금리에 대한 이슈들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마치면서 환율이 1164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조금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은 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이 그렇게 강한 탄력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한데요.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0시 반 구간의 저점을 형성한 뒤에 다시 조금씩 상승하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자능 초반 보다는 탄력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0.3%대 상승불 켜내면서 3,14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수급 쪽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와 매도를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도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그래도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도 지금 10시 반 저점을 띄고 강하게 좀 탄력이 붙어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1%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0.94% 상승한 103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장중에 지금 매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함께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주 살펴보시죠. 오늘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규 공공택지 14만 호의 입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9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 원가주택을 지금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공약을 1호로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키움증권은 지금 건설의 호황 사이클이 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원 종합개발이 25%대, 범양건영이 22%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여기에 또 대형주들과 함께 또 그런 리하우스에 관련된 NX 9.25%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소차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수소와 관련된 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빅3 추진회의를 통해서 전기 수소차 배터리의 무상 수리를 강화하고 여기에 또 정비소를 구축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평화산업 오늘도 11%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진단위화도 5% 좋습니다. 삼기와 효성중공업까지 수소차 관련주 오늘도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노코박스 한번 살펴보죠.
네, 지금 베트남 보건부가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차례 조금 보완을 해달라라면서 보류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HAB 쪽이 강합니다. HAB가 17%, 생명과학도 23%대, 제약까지도 21%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HAB가 올해 들어서 6만 5천 원 선 돌파를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한 번도 뚫지 못하고 좀 하락세가 이어져 왔는데 오늘은 6만 3,100원,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흐름들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